영미희곡의 예 마지막 주첫 번째 시간입니다. 작품을 다 읽게 되는 시간에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먼저 화면을 공유하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학생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서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를 한번 보면 조스토다드라고 하는 장애업을 하는 사람하고 마을을 떠나서 오랫동안 외지에 살다가 돌아온 샘 크레이그라는 사람의 대화 중에 Behind his hand라는 말을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한 학생이 이메일을 보내와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손을 이렇게 뒤에다 대고 손 뒤라는 뜻이니까 손 뒤에다 대고 말하는 거라서 입을 가리고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관찰을 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took his own life, you know 라는 말이 자살한 이야기는 쉬쉬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손 뒤에다 대고 한 말이 아니겠느냐. 굉장히 정확한 분석입니다.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문헌상으로는 그런 표현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연극 동영상을 봤는데 다그 부분에서 동작을 취하는 배우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이제 이메일을 받고 더 뒤져봤어요. 더 뒤져봤더니 한 군데에서 이 부분을 말하는 배우가 손을 가지고는 전혀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목소리를 속삭이듯이 조그맣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말이 손을 어떻게 움직여서 동작을 했다는 것보다는 남이 안 듣게 말한다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학생의 생각과 동영상 속에 나오는 목소리 죽이는 것을 봤을 때 의미가 통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마치 손 뒤에다 대고 말하는, 가리고 말하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잘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업에서 이런 식의 학생들의 반응이 한 번밖에 안 왔다는 거. 이게 만약에 대면 수업이라면 여러분들 그저 그때그때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한 번의 코멘트를 받았다는 거.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함께 수업하면서 생각을 바꾼 적도 있고 뜻을 더한 적도 있고 문학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는 수업인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가기로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93페이지까지 하다가 마쳤습니다. 에밀리가 장례식이 끝난 뒤에 스테이지 매니저에게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다른 죽은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가겠다 해갖고 온 장면까지 했죠. 그때 하루 전체를 원한다고 해서 아침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매니저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The sun's coming up.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에밀리가 외침을 하면서, with a cry, 울면서가 아니고 어떤 감탄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일어난 거야, rising. There's Main Street. 아, Main Street네. Why that's Mr. Morgan's drugstore before he changed it?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들이 변하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Mr. Morgan의 그 drugstore도 옛날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본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변화된 모습이고, 과거로 훌쩍 돌아가니까 어렸을 때 보던 기억이 나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몰건의 드럭스토어가 그가 바꾸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네. And there's a livery stable. Livery stable 하면 livery라는 말이 옛날 마부들이 콜택시처럼 택시를 부르듯이 부르면 가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던 그런 시스템을 말해요. 그래서 리버리 스테이블하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택시들이 모여 있는 택시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콜택시가 모여 있는 곳, 아니면 렌트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다시 도시 외곽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그곳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범 지역처럼 된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부들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뭐 도박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판도 안 좋고, 리버티 스테이블하면 마부들이 말을 빌려주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에밀리가 본 겁니다. The stage at no time in this act has been very dark. 그런데 지문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대가 이 산막에서는 언제나 어두운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산막을 시작하면서 장례식이고 비가 오는 날이고 어둠침침한 어떤 분위기라 그래서 어둡게 하지 않았고 그냥 평소의 조명으로 빛을 비췄던 거야. 그런데 now 지금은 the left half of the stage gradually becomes very bright. 무대 왼편은 이제 점점점 굉장히 밝아지게 조명을 강하게 비치는 거야. 이게 웹 그러니까 에밀리가 살던 집이 있던 곳이죠. 무대 왼쪽. 거기를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무대 전체가 어둡지는 않았지만 거기를 특별히 더 밝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he brightness of a crisp winter morning. crisp하다면 바삭바삭 아삭아삭하다는 뜻인데 겨울을 표현할 때는 상큼하고 막 쌀랑하고 춥고 그런 말이에요. 춥고 아주 썰렁한 겨울 아침날의 그 밝은 모습. 에밀리는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서 이제 걸어갑니다. Yes, it's 1899. 1899년. This is 14 years ago. 14년 전입니다. Oh, that's a town I knew as a little girl. 아, 내가 어렸을 때 알던 바로 그 마을이에요. And look, there's the old white fence that used to be around our house. 그리고 보세요. 저기 하얀색 그 담장을 보세요. 저건 내가 어렸을 때 항상 우리 집 주변에 세워져 있던 건데. Oh, I'd forgotten that.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Oh, I love it so.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Are they inside? 식구들이 안에 있나요? Yes, your mother will be coming downstairs in a minute to make breakfast. 엄마가 아침 만들려고 곧 내려오실 거다. 지금 이 연극의 특징은 뭐예요? 막이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에밀리가 시작하는 것은 어느 겨울날 아침부터입니다. 에밀리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Will she? 엄마가 내려올 거라고요? And you remember, your father had been away for several days. He came back on the early morning train. 너 기억하지? 아빠가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 그는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지금 돌아왔단다. No.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He'd been back to his college to make a speech in Western New York at Clinton. 너희 아빠는 아빠 모교에 가서 연설을 하려고 갔다 오는 길이야. 바로 뉴욕의 서쪽에 있는 클린턴이라는 곳에 있는 대학에서. Look, there's Howie Newsom. 아, 보세요. 저기 우유 배달 아저씨 Howie Newsom이에요. There's our policeman. 경찰관도 있고요. But he's dead. He died. 근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는 죽었는데요. 이게 아까 스테이지 매니저가 경고한 말이죠. 에밀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앞날을 네가 볼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마음 편치 않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지. 누가 어떻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그런데 에밀리는 벌써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분 돌아가셨는데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러니 마음 편치 않는 거 아니에요? 허위 뉴스님이 말합니다. 후어, 베시, 베시, 어서 가자, 베시야. 말에게 항상 하는 소리죠. Morning, Bill. Morning, Howie. You're up early. 일찍 일어나셨군요. Been rescuing a party. 파티하면 파티를 구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파티는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티. 어떤 한 친구를 구하고 있었죠. Dan near froze to death down by Polish town there. 이 Dan은 댐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잭이라는. 뭐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감탄사 같은 소리예요. 제기랄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폴리시 타운, 저 폴란드 마을 저쪽에 말이죠. 한 친구가. 그래서 그를 구하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Got drunk and lay out in the snow drift. 술에 취해갖고는 눈 내리는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Thought he was in bed when I shook him. 내가 그를 흔들어 깨웠을 때 침대에서 자는 줄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도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폴리시 타운의 술주정뱅이 별로 안 좋게 말하는 것 같아요. 폴란드 타운은 이 폴리시 타운은 또 기찻길 너머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찻길 너머는 전통적으로 좀안 좋은 동네를 말합니다. 거기다 폴란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술 취해서 눈에 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폴란드인에 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석사 과정을 하러 아주 위스콘신 대학에 갔을 때, 나는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학부생들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내 룸메이트가 누구였냐면, 폴란드계의 그 아주 어린 학생이었어. 그때 아마 1, 2학년 됐을 때, 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폴란드 출신인데, 그 위스콘신 쪽은 독일계 폴란드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날씨가 추운 곳이라서 아마 자기 고향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주해 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폴란드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람들 사이에서는 폴란드 사람들이 좀 무시를 당한대요. 착하다는 뜻이죠. 내가 생각하기엔 착하다는 뜻이야. 주변에 강대국한테 맨날 당하기만 하고. 웃고 우리나라 같은 거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중에서 좀 바보 취급하는 유머에서는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주변에서도 유머에서 꼭 지저분하고 바보 같고 이럴 때는 또 어떤 나라 하나를 꼭 지칭하잖아요. 절대로 인종차별적으로 옳지는 않은데, 뭐 여러 나라가 섞여 살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폴란드 사람들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 이 내용을 보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은 거야. 사실 교회 지휘자, 반주자도 술 주정뱅이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것은 이제 지나가는 말이고, 에밀리가 Why there's Joe Crowell? 아, 저기 조 크로웰도 있네. Good morning, Mr. Warren. Morning, Howie. Mr. Webb. 그렇게 말하자 미세스 웹은 이제 부엌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그를 자신을 부를 때까지는 보지를 못해요. Children, Wally, Emily, times get up. 항상 아침마다 나는 소리죠. 얘들아, 월리야, 에밀리야, 일어날 시간이야. Mama, I'm here. Oh, how young Mama looks. 14년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자기가 죽기 전까지 봤던 엄마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아, 엄마가 저렇게 젊게 보이다니. I didn't know Mama was ever that young. 엄마가 저렇게 젊었다는 것난 모르고 있었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보는 그거를 기억하지, 그전 엄마를 기억하지 않아요. 나중에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엄마도 늙고, 본인도 늙고, 해갖고 기억하는 엄마는 그 늙은 엄마를 기억하는 거지, 젊었을 때 엄마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가서 그 엄마의 모습을 봤을 때 감동하죠. 엄마가 저렇게 젊었다니. You can come and dress by the kitchen fire if you like. 너 원하면 저 부엌에 내려와서 옷 갈아입으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그 부엌에 있는 불가에서 옷을 입으렴. 근데 좀 서둘러. 허위 뉴스미 맨스트리트에서 우유를 배달하려고 웹집의 문을 들어옵니다. Good morning 하고 이제 그 미세스 웹이 인사해요. It's cold. 엄청 춥죠? 10 below by my barn, Mrs. Webb. 우리 농장에서는요, 마이너스 10도를 기록했어요. 이게 barn 하면 마구간이지만 이 사람은 우유를 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젖소가 있는 곳의 어떤 축사,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 돼. 거기 마이너스 10도. 이것도 섭씨가 아니고 화씨니까 훨씬 더 추운 거예요. Mrs. Webby, think of it. 생각해 보세요. Keep yourself wrapped up. 아주 똘똘 잘 감싸세요. 날씨 추우니까. She takes her bottles in, shuddering. 몸을 부르르 떨면서 우유병을 들고 들어옵니다. 에밀리는 그때
애를 쓰고 힘을 들여서 말하는 거예요. 마마, I can't find my blue hair ribbon anywhere. 이게 이제 그때 시절로 돌아간 대사를 준 거예요. 엄마, 저 파란색 머리 리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Just open your eyes, dear. That's all. 이게 항상 엄마와 자식, 아내와 남편 간에 일어나는 대화죠. 나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못 찾아. 그래서 어딨냐고 물어보면 그냥 어디 있다고 딱 말하면 거기 정확하겠어요.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지금 내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엄마한테 맨날 찾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있냐고. 그럼 엄마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눈 좀 떠봐. 얘야. 그게 다야. 너 눈만 뜨면 돼. 그리고 just open your eyes 라고 말할 때 또 어떤 게 포함되냐면 아이러니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아이러니냐면 지금 에밀리에게 죽어서 다시 돌아온 에밀리에게 눈을 좀 떠서 제대로 찾아라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 이 연극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현실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눈을 뜨라고 말한다. 이것 자체가 정작 산자들은 볼 수 없다는 것을 아이러니컬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I laid it out for you special. 너를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지금 놔뒀는데 on the dresser, 옷장 속에. If it were a snake, it would bite you. 이게 뱀이라면 널 깨물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찾기 쉽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네가 찾는 그 리본이 뱀이라면 날 꽉 깨물 거야. 그 정도로 찾기 쉬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Yes, yes. She puts her hand on her heart. 그러고는 손을 자기 가슴에 댄 거야. Mr. Webb comes along Main Street where he meets Constable Warren. Their movements and voices are increasingly lively in the sharp air. 그 메인스트리트에서 미스터 웹은 경찰관을 만나고 그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이 추운 쌀랑한 겨울 공기에 점점 생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Mr. Webb. You're up early. 일찍 일어나셨네요. Yes, just been back to my old college in New York State. Been any trouble here? 뉴욕주에 있는 내 모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뭐 무슨 문제 있어요? Well, I was called up this morning to rescue a police fella. 오늘 폴란드 친구를 구하려고 아침 일찍 연락을 받았죠. Down there, near froze to death he was. 거의 얼어 죽다시피 했어요. We must get it in the paper. 신문에 내야겠는걸요? And it wasn't much. 뭐 별 큰일은 아닙니다. 그때 에밀리가 속삭입니다. 아빠, 파파. 못 듣죠? Mr. Webb은 shakes the snow off his feet. 발에서 눈을 털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Constable Warren goes off right.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 Good morning, mother. 자기 아내를 그렇게 불러요. How did it go, Charles? 여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Oh, fine, I guess. I told them a few things. Everything all right here?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대학 후배들에게 말을 했으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줬죠. 뭐 여기는 잘 돼가요, 다? Yes, can't think of anything that's happened special. 예, yeah. 뭐 일어난 일 중에 특별한 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Been right cold. 엄청 추웠죠. Howie Newsom says it's 10 below over his barn. 자기 축사에는 영하 10도라고 Howie Newsom이 말하더군요. Yes, well, it's colder than that at Hamilton College. Hamilton College보다 훨씬 춥네요. 아마 자기의 모교가 Hamilton College인가 봐요. 조그만 단과대학이죠. Students' ears are falling off. 학생들의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죠. It ain't Christian.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면 은혜스럽고 온화하고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뜻인데 여기서 ain't Christian이니까 추위가 너무 심했다. 온화하지 않고 추위가 너무 잔혹하다. Paper have any mistakes in it? 아마 이 신문 교정을 아내가 봐주나 봐요. 그러니까 신문에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None that I noticed. 내가 알아챈 건 없어요. Coffee's ready when you want it. 원하면 커피가 준비됐습니다. 그러자 2층으로 올라가는 동작을 할 때 아내가 부릅니다. Charles, don't forget it's Emily's birthday. 여보 잊지 마세요. 오늘 에밀리 생일이에요. Did you remember to get her something? 뭐 가져오는 거 기억하고 있죠?
patting his pocket, 주머니를 두드리면서, Yes, I've got something here. 여기 뭘 가지고 왔지? 하면서 또 2층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Where's my girl? Where's my birthday girl? 하고는 he goes off left. 왼쪽으로 퇴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